2022년 기초연구자와 임상 한의사가 함께하는 온라인 학술 아카데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 기초연구자와 임상 한의사의 학문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된 3차 모임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아카데미 주제는 치매 양방향 치료 기전입니다. 치매 양방향 치료 기전에 대한 기초 연구자의 관점에서의 견해를 듣고 임상에서 치매 양방향 작용 기전을 활용한 치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자분들 소개 먼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기초 연구 관점의 견해를 설명해 주실 양지하 교수님은 85년 대구 한의대에 임용이 되어서 학술정보원장,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 소장, 중독제어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하면서 침자극의 중독재발 제어 기전과 말초신경전달 경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사이언스 어드밴시스가 주목한 침연구 논문의 교신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상 해석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우현수 박사님은 경희대에서 학위를 하신 침구과 전문이시고요. 경희의료원 흥방병원 침구과 임상 내가 강사, 여기서 처음 하지. 우동경희대병원 관절 류마티스 안면마비센터 임상 부교수, 그리고 차병원 한방진료센터 센터장을 역임하신 후 현재 경희동주 한의원의 대표. 네, 진행 순서는 양지하 교수님의 기초 연구 관점에 대한 내용을 먼저 듣고 그 뒤에 이어서 임상 해석 관점의 우현수 박사님의 발표를 들은 후에 그 질문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차 온라인 학술 아카데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 교수님 준비되셨을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락경혈학회 학술 아카데미에서 제가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약물 중독에 대한 치매 양방향 치료 기전입니다. 이 내용은 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ws에 실려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물 중독은 만성 재발 질환입니다. 그리고 약물에 대한 약물을 하지 않겠다는 자기 통제에 손실이 있고 아울러 강박적인 약물을 탐색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금단 시에는 음성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되는데 불쾌감과 불안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물 중독 형성에는 크게 두 가지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인센티브 센시타이제이션 이론이고 하나는 오퍼넌트 프로세스 이론입니다. 이두 개는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메졸림빅 리워드 패스웨이 예, 역할에 대해서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메졸림빅 도파민 패스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패스웨이는 중뇌에 있는 벤트럴 테그멘탈 에어리어에서 뉴클레스 컨버스로 투사되는 도파민 신경입니다. 이 도파민 신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보상 회로로서 약물 중독에 깊이 관여합니다. 먼저 인센티브 센시타이제이션 이론을 말씀드리면은 약물을 투여하면은 인센티브 세일리언스라고 하는 보상을 얻게 됩니다. 이 보상의 성격은 가장 자기한테서는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약물을 투여하게 되게 되면은 처음에 얻었던 원팅, 이 약물에 대한 원팅이 점점 커지게 돼서 강력한 어떤 원팅을 추구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 이 메커니즘에는 이 메졸림빅 도파민 패스웨이가 지속적으로 센시타이즈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약물 투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이론에 반해서
오퍼넌트 프로세스의 이론은 네가티브 리인포스먼트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즉, 약물을 여기에 보상은 약물에 의한 보상은 이 플레이저로서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이야기, 쾌락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특히 알코올이 그 대표적인 알코올 중독의 대표적인 메커니즘으로 오퍼넌트 프로세스 시어리를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이 알코올을 투여하게 되게 되면은 술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 히도닉 스케일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유포리아를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마음에도 보면은 필링에도 보면은 네거티브 피드백 컨트롤에 의해서 불쾌감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 처음에 약물을 하게 될 때는 이 쾌감이 훨씬 크지만은 점차 만성적인 약물 투여에서 하다가 위드드롤이 되게 되면은 금단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그 부정적인 감정 상태인 앵자이티나 불쾌감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약을 더 하게 됩니다. 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네거티브 리인포스먼트 오브 어뷰즈드 드러그라고 하는데 이 메커니즘은 이 네거티브 리인포스먼트의 메커니즘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 메졸림빅 도파민 패스웨이의 하이퍼 액티비티 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우리 뇌에 있는 브레인 스트레스 시스템, 이 코티코트로핀 릴리징 팩터와 같은 브레인 스트레스 시스템의 그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활성화가 된다는 이두 가지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저희 연구에서는 그 저희 발표에서는 주로 메졸림빅 도파민 패스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메졸림빅 도파민 패스웨이에서 이 도파민 신경을 컨트롤하는, 억제하는 신경으로서 GABA 인터뉴런을 들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뉴클레스 컨번스에서 이 벤투랄 테그멘탈 에어리어로 들어오는 GABA 신경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뭐 이런 우리가 중독성 약물들은 이렇게 약물들을 보면은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켜서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켜서 이제 중독 형성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약물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게 되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이 도파민 분비는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센스타이제이션 이론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 도파민 센스타이제드 된 도파민을 뉴런을 억제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GABA 인터뉴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처음에 이 실험을 할때 침이 이 GABA 인터뉴런을 활성화해 가지고 도파민 뉴런을 억제하게 되게 되면은 침의 약물의 그 민감화 작용을 억제해서 중독의 형성을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그 센스타이제이션 이론에서 앞에 제가 원팅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 원팅이 커지게 되면은 이제 크레이빙이 생기고 갈망이 생기고 그 갈망은 재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메졸림빅 도파민 패스웨이의 센스타이제이션 억제한다는 것은 갈망과 재발을 줄이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실제 그 익스트라셀룰라 레코딩을 한 실험에서 보면은 레코딩을 통해서 각각의 뉴런 액티비티를 측정한 실험에서 보면은 셀라인을 투여한 쥐에서는 VTA GABA 뉴런 액티비티가 상당히 크고 도파민 뉴런의 액티비티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코카인을 투여하게 되면은 이 반대가 됩니다.
그 말은 코케인은 가바 인터뉴론을 가바 신경을 억제함으로써 도파민 신경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대로 이러한 네거티브 리인포스먼트, 오포넌트 프로세스 시어리의 이론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지속적인, 특히 이제 그 알코올이 잘이 대표적인 이런 메커니즘을 설명을 할수 있는 약물이 되겠는데, 알코올 디펜던스의 과정에서, 형성 과정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 벤트럴 테그멘탈 에어리의 가바 인터뉴런이나 이쪽에서 들어오는 가바 뉴런들이 굉장히 그 하이퍼 익사이터빌리티, 과흥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도파민 뉴런의 액티비티가 떨어져서 도파민 분비가 줄어듭니다.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것은 그 앵자이어티, 아까 말씀드린 앵자이어티와 관련되고, 이 앵자이어티를 줄이기 위해서 알코올을 추구하는 이러한 그 알코올 시킹 비헤이비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시킹 비헤이비어는 갈망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갈망은 재발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그 연구에서 주로 그 연구에서 사용한 신문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보시다시피 여기 신문열이 이제 표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문열은 그 수소음 신경의 원열 요소, 주로 정신질환에 쓰게 됩니다. 저희들 초기 실험에 여러 가지 혈자리를 탐색해 봤지만은 신문열의 효과가 안정되고, 그다음에 유의성이 있어서 이 혈자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조혈로는 양계혈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이 수기침을 써서 수기침을 썼는데, 수지침을 가지고 이제 그 신문열에 이렇게 신문열에다가 이제 놓고, 이제 3mm 깊이로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혈자리에 넣을 때 2초 동안 이렇게, 혹은 또 이제 뺄때 2초 동안 이렇게 트위스팅 이제 염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침은 56초 동안 했습니다. 이 선행 연구에서도 보면은, 우리 연구실에 있었던 선행 연구에서도 보면은 몰핀 센시타이제이션에 대한 신문열의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몰핀 센시타이제이션 중에 비헤비어럴 센시타이제이션이나 도파민 센시타이제이션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고, 또 아울러 선행 연구의 신문열 자침이 침 자극이 이 반복 코카인 투여에 의한 그 비헤이비어럴 센서타이제이션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었는데, 이러한 그 센서타이제이션은 그이 VTA에서 도파민 뉴런에 대한 그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보고를 한 다른 연구실의 선행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 경희대학교의 시민섭 교수님 연구실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저희들이 볼때 이런 침 자극이 이런 그침 자극이 가바 인터뉴런을 활성화하거나, 혹은 뉴클레어 서컴버스에 들어오는 가바 신경을 활성화함으로써 이 도파민 신경을 억제하여 이런 그 도파민 신경의 메졸리믹 도파민 신경의 민감화를 떨어뜨림으로써 약물에 대한 크레이빙이나 재발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것이, 우리가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중독이 된 상태에서 보면은 스트레스에서도 이렇게 재발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메커니즘을 보면은
스트레스는 이 센트럴 아미그달라에 작용하게 되면은 센트럴 아미그달라에서 VTA에 있는 벤츄럴 테그멘탈 에어리에 있는 도파민 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즉 이게 CRF 뉴런을 통해서 이 도파민 신경을 자극하게 되게 되면은 도파민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그 다음에 활성화되면서 코카인에 대한 재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스트레스에 의한 메졸림빅 도파민 패스웨이의 그 활성화도 여기에 있는 가바 뉴런을 통해서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열 침 자극이 가바 뉴런을 통해서 이런 메졸림빅 도파민 패스웨이를 차단할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셀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코카인 자가 투여 장치인데, 쥐들이 실험 동물들이 여기에 있는 레버를 누르게 되게 되면은 레버를 누르면은 코카인을 이렇게 정맥을 통해서 자가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안정되면은, 그러니까 자가 투여 행동이 안정되면은 그 다음에 레버를 누르더라도 자가 투여가 되지 않는 익스팅션 훈련을 하고, 거기에다가 푸시악 스트레스를 줬을 때 침술의 반응을 보면은 침 자극은 이러한 그 스트레스, 이게 푸시악 스트레스입니다. 푸시악 스트레스에 의한 액티브 레버 반응수를 스트레스에 의한 액티브 반응수가 증가되는 것을 침술은 신문열 침 자극은 이걸 억제합니다. 신문열 침 자극은 억제하고, 이제 이 아울러 이 푸드, 그러니까 컨트롤 실험으로서 푸드에 대한 재발 실험을 했을 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동물 실험에서 보면은 그 재발 모델을 우리가 reinstatem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reinstatement of cocaine seeking behavior를 주는데,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보면은 침이 스트레스에 의한 코카인 재발을 이렇게 억제함을 볼수 있는데, 메커니즘으로 뉴클리어 서컴번스에 측자액에서의 C포스와 그 다음에 P크랩의 발현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두 가지 C포스나 P크랩은 뉴로널 액티베이션 마크니까 뉴클리어 서컴번스의 이렇게 뉴로널 액티비티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푸시악 스트레스에 의한 C포스 반응이나 P크랩 반응들이 침에 의해서 이렇게 신문열 침 자극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을 아는 거 봐서, 침 자극이 메졸림빅 도파민 패스웨이에 작용해서 스트레스에 의한 코카인 재발을 억제함을 알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스트레스가 아닌 코카인 약물 자체에 의한 재발에 대한 신문열 침 자극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아울러 이 효과가 직접적으로 벤투랄 테그멘탈 에어리에 있는 가바 신경 활성화에서 일어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코카인을 투여하면은 벤투랄 테그멘탈 에어리에서의 가바 분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침 자극은 그것을 역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침 자극이 가바 신경을 활성화해서 가바 신경을 활성화하여 가바 분비를 일으킨다고 봅니다. 이 연구는 미세투석법을 이용해서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런 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코카인을 주면은 도파민 분비가 증가하는데, 침술은 그것을 신문열 침 자극은 억제합니다. 억제하는데 사클로펜이라고 하는 이하이드록시 사클로펜이라고 하는 그 가바 B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벤투랄 테그멘탈 에어리에 주면은 그 침의 그 가바 그 매개 효과를 이렇게 블락킹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실제 도파민 분비도 이렇게 역전됨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익스트라 셀룰러 레코딩에서 신문열 침 자극이
신문열 침자극이 GABA뉴런 액티비티를 코카인에 의한 GABA뉴런 액티비티가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블로킹하는 결과를 얻어서 앞에 마이크로달리시스 효과를 재현했습니다. 이 앞에 만성 코카인 투여에 의한 비헤이비럴 센스타이제이션이 신문열 침자극에 의해서 떨어진다는 선행 연구와 같이 여기서는 이렇게 반복적인 코카인 투여에 의해서 위드드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카인을 챌린지 하게 되게 되면은 이 뉴클레스 컨번스의 도파민 분비에 민감화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실제 셀라인을 주고 코카인을 한번 투여했을 때보다 코카인을 지속적으로 주고 코카인을 챌린지 하게 되면은 이 도파민 반응이 거의 두배 이상 올라감을 알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도파민 센스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침이 이 효과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비헤이비럴 센스타이제이션하고 도파민 센스타이제이션을 묶으면은 결국은 침이 코카인 센스타이제이션을 줄일 수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것을 실제 코카인에 의한 코카인 재발 기간 코카인 재발 운동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그 코카인에 의한 재발을 일으킨 모델은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코카인 셀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동물에게 훈련을 시켜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익스팅션 과정을 두게 되고 그 레브 반응수가 떨어질 때 코카인을 챌린지 하게 되면은 이 코카인 챌린지를 하면은 이런 그 코카인 인지 이러한 코카인에 의한 코카인 탐색 재발 그 행동에 대한 치모의 효과를 보면은 먼저 코카인 투여는 액티브 레버 반응을 이렇게 많이 증가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된 것을 신문열 침자극에서 줄였고 이러한 그 신문열 침자극의 액티브 레버 프레스 감소 효과는 여기에 보시는 같이 사클로페니아, 이 하이드로시 사클로페니아라고 하는 가바 B 리셉터에 의해서 VTA의 가바 리셉터 국소 투여에서 이렇게 억제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의 그 침이 신문열 침이 VTA 가바 뉴런 액티비티를 증가하는 결과하고 함께 보시면은 침 자극은 신문열 침 자극은 벤투랄 테그멘탈 에어리의 가바 신경을 활성화하여 도파민 신경을 억제함으로써 이런 약물이나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의한 코카인 탐색 재발 행동을 줄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센스타이제이션 모델하고 사뭇 다른 반대되는 오퍼넌트 프로세스에 의한 침 작용에 대해서 신문열 침 자극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오퍼넌트 프로세스에 의한 네거티브 리인포스먼트의 좋은 모델로서는 알코올 디펜던스를 많이 꼽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코올 의존성 동물 모델을 써서 침이 이런 그 네거티브 리인포싱 이펙트를 줄이는지를 연구하였습니다. 먼저 침이 하이포살라무스에 있는 궁상액의 엔돌핀 신경을 자극하는 것 사실에서 이 엔돌핀 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은 가바 신경에 있는 오피오이드 리셉터를 활성화하여 뉴클레스 컨번스나 VTA에서 가바 신경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가바 신경을 억제하기 때문에 도파민 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 디플리션으로 고갈로 오는 위드드롤 신드롬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또 선행 연구에서 보면은 이런 그 신문열 침 자극이
이 알코올, 만성 알코올투에 의한 세포의 도파민 분비, 뉴클레스 컨번스에서 도파민 분비를 억제하였고, 아울러 비헤이비럴 위드드롤 사인도 이렇게 억제함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런 선행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설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침 자극은, 신문열 침 자극은 궁상액에서 뉴클레어스 컨번스로 프로젝션 되는 베타 엔돌핀 신경을 활성화해서, 그 다음에 이 VTA로 가는 가바 신경을 억제하여 최종적으로 VTA에서 뉴클레어스 컨번스로 가는 이 도파민 신경을 활성화해 줌으로써 알코올 디펜던스에 의한 그 도파민 고갈을 회복시키고, 이 회복시키 줌으로써 그 다음에 그 앵자이어티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앵자이어티에 따른 알코올 크레이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설을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이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알코올 디펜던스 동물 모델은 이 16일 동안의 알코올 리퀴드 다이어트를 섭취하게 했고, 그 다음에 컨트롤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알코올이 없는 이 칼로리를 맞춘 리퀴드 다이어트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일간 투여하고 나서 2시간 동안 위드를 하고 난 다음에, 금단하고 난 다음에 G의 그 트레머, 그 다음에 앵자이티 라이크 비헤이비어, 알코올 시킹 비헤이비어를 측정했습니다. 이때 좀더 객관적인 자극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동침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신문열 침 자극은 이 아큐에이터 뉴클리어스에 있는 엔돌핀 신경을 활성화하였습니다. C-force 익스프레션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기관 궁상액에 있는 그 퓨테이티브 엔돌핀 신경이 이 알코올 디펜던스 G에서는 이렇게 파이링 레이트가 떨어지는데, 침은 그 파이링 레이트를 역전시키면서 이렇게 엔돌핀 신경을 활성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달리시스 한 결과를 보더라도 신문열 침 자극은 엔돌핀 분비를 증가시켰습니다. 뉴클레어스 컨번스에서 엔돌핀 분비를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그 엔돌핀 그 신경의 활성화로 인한 엔돌핀 분비가 도파민 신경에는 기관 저활성화된 도파민 신경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보기 위해서 뉴클레어스 컨번스에 대해 베타 엔돌핀을 주입을 해본 결과 TH 포지티브 셀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그 TH 셀인 40 포지티브 셀이 증가하는 걸 봐서 침이 이러한 그 하이퍼 도파미닉 스테이트를 역전시켜주는, 회복시켜주는 엔돌핀 효과를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했던 연구 결과로서 여기는 리퀴드 다이어트가 아닌 매일마다 3g per kg의 알코올을 21일 동안 주고 난 다음에 3일간 위드드롤 했을 때이 마이크로다이시스의 결과를 보면은 뉴클레어스 컨번스에서의 엔돌핀 분비는 이렇게 한반 정도 떨어지는데, 침은 어느 정도 그 엔돌핀 베타 도파민 디플리션을 억제함을 알수 있습니다. 침의 엔자이티 라이크 비헤이비어를 보기 위해서 위드드롤 기간 동안에 알코올 디펜던스 동물 모델에서 보면은 이 오픈암에 머무는 시간을 증가시켰고, 엘리베이트 플러스 메이저를 통해서 연관 결과 오픈암에 머무는 시간을 늘렸고, 아울러 베타 엔돌핀을 뉴클레어스 컨번스에다가 주입을 했을 때도 침의 효과와 유사한 결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알코올 시킹 비헤이비어에 대한 침의 효과를 볼 때, 알코올 디펜던스 지에서, 알코올 디펜던스 지에서, 이 컨트롤 지에 비해서 액티브 랩 반응이 증가하는 걸 봐서, 디펜던스 동물이 알코올 시킹 비헤이비어가 증가함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침은 그 효과를 억제하였고,
아울러 베타엔돌핀의 뉴클레스 컨버스에 대한 주입한 결과 침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이 서로 상반되는 모델인 센시타이제이션 모델과 이 코케인 이제 센시타이제이션 모델, 코케인 센시타이제이션 모델에서의 결과와 그다음에 그 오포넌트 프로세스 이론에 의한 알코올 디펜던시 모델에서의 연구 결과는 앞에서도 설명한 것 같이 독특한 바이디렉셔널 이펙트를 나타내면서 이런 하나 이런 메졸림빅 도파민 패스웨이의 그 정상화를 추구함으로써 복구함으로써 이 알코올 크레이 이 드러그 크레이빙을 줄임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제 문제는 이제 관심이 되는 생기는 것이 이러한 그 바이디렉셔널 이펙트의 메커니즘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일어날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큰 관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오래전에 이제 그 오래전에 알코올 동물 모델, 이 만성적인 알코올을 그러니까 21일간 매일마다 복강 주사하고 나서 3일간 위드드롤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위드드롤 기간 동안에 신문열 침 자극했을 때 보면은 어느 정도 이 도파민 디플리션을 억제해서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는 모습을 봤고 아울러 금단 후에 알코올을 챌린지했을 때이 센시타이제이션 도파민 센시타이제이션을 보였습니다. 이 보였는데 이제 침 자극을 통해서 그 도파민 센시타이제이션이 이렇게 떨어짐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동물 모델에서 아주 이그 서로 이런 그 침의 양방향 효과가 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이러한 그 알코올 디펜던스 동물 모델에서의 금단 동안에 도파민 분비가 감소되는 것을 신문열 침 자극이 억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예상되는 하나의 이제 메커니즘을 앞에서 우리가 알코올 디펜던스 모델에서 다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침 자극이 이 엔돌핀 신경을 활성화해서 가바 신경 특히 이 도파민 신경으로 투사되는 가바 신경을 억제함으로써 도파민 신경을 활성화하여 이 도파민 분비의 디플리션을 고갈을 이렇게 억제함으로써 이 여러 가지 그 위드드롤 신드롬을 줄이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하나 이제 이 메커니즘으로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실험을 하진 않았지만은, 이 엔돌핀 신경이 직접 가바 인터뉴런을, VTA에 있는 가바 인터뉴런을 통해 여기를 억제해가지고, 이렇게,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되게 복잡해가지고, 어떨 때는 또 이제 이 가바 신경이 이제 가바 인터뉴런에 직접 프로젝션 되기 때문에, 프로젝션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 도파민 신경에 투사되는 가바 신경에 엔돌핀이 작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가바, 인터뉴런으로 투사되는 가바 신경을 활성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엑스트라 셀룰라 레코딩을 통해서 한 선행 연구 결과에서 이 알코올을 보면은 알코올을 주면은 이 가바 인터뉴런의 그 액티비티가 떨어지는데 신문열 침 자극을 주면은 이제 역전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에 의한 VTA 가바 뉴런 파이링 레이트를 줄임을 이렇게 신문열 침 자극은 억제하였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날록손이라고 하는
오피오이드 리셉터 엔타고네스에 대해서 블락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탄올도 엔돌핀을 분비해서 가바신경을 억제할 수 있고, 신문열 침자극도 가바신경을 이렇게 엔돌핀을 분비해서 억제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이제 두 개가 만나니까 신문열 침자극이 알코올에 의한 VT 가바뉴런 액티비티를 떨어뜨리는 것을 블락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결과는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은, 먼저 이 VTA 가바뉴런에 있는 뮤 오피오이드 리셉터를 디센스타이즈 시킨다고 저희들은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보시면은 이런 도파민, 알코올에 투여에 의한 도파민 증가를 이제 신문열 침자극이 이제 억제하였고, 이러한 것은 앞에 보신 것 같이 이 GABA-B 리셉터 엔타고니스트에서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합치면은 결국 이 알코올 모델에서 이제 이 센시타이제이션 이펙트를 이렇게 이펙트에 대한 이제 예상 메커니즘을 이제 저희들이 추정해 봤는데, 보시면은 요 부분은 이제 엔돌핀인 이 GABA 인터뉴런을 디센시타이즈 시킴으로서 아까 뮤 오피오이드 리셉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도파민 센시타이즈된 도파민 신경의 활성을 줄이는 걸로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엔돌핀 신경이 뉴클레어 서컴번스로 프로젝션 되는 게 있는데, 요것은 이제 요게 이 아까 저게 앞에서 복잡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때는 아마도 요 가바 인터뉴런이 주사되는 이 VTA 가바 인터뉴런으로 주사되는 가바 신경을 억제함으로써 이 가바 인터뉴런을 활성화하여 이 도파민 센서타이즈된 이 도파민 패스웨이를 억제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이제 복잡한 기 때문에 앞으로 이더 이런 메커니즘에 대한 이 바이디렉셔널 이펙트에 대한 메커니즘으로, 저는 지금 현재 그 엔돌핀이 베타 엔돌핀 신경이 이제 중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보는데,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든 약물 중독 형성 과정에서 센시타이제이션 프로세스하고 오포넌트 프로세스를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 이두 가지 중요한 과정에서 보면은 이 메졸림빅 도파민 뉴런의 액티비티가 센시타이제이션 프로세스에서는 하이퍼 리액티브한 상태로 전환이 되고, 아울러 오포넌트 프로세스 과정에서는 하이퍼 액티브한 상황으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열 침자극은 이러한 상반되는 메졸림빅 도파민 뉴런 액티비티를 정상화해줌으로써 이 드럭 어딕션의 형성 프로세스를 조절할 수 있지 않느냐, 그죠? 물론 이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결과에서 모델에서 침의 바이디렉셔널 이펙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베타 엔돌핀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했지만은, 어쨌든 선행 연구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연구결과에서 보면은 이런 메졸림빅 도파민 뉴런 액티비티를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드러그 크레이빙에 대한 궁극적으로는 약물에 대한 크레이빙을 줄여주는 결과를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레이빙이 줄어들면은 재발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침술은 이 드러그 크레이빙을 줄이는데, 메졸림빅 도파민 패스웨이에서 바이디렉셔널 이펙트를 통해서 로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바이디렉셔널 롤에 대한 언더라잉 메커니즘은
좋은 연구,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것 같고,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좀더 접근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재하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중독이라는 복잡한 상태를 센티제이션 스테이트랑 이게 오퍼넌트 스테이트로 나누어서 HT7의 양방향적인 작용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역시 교수님의 평생에 걸쳐서 연구한 내용을 저희가 30분 내에 이해하려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연구가 더 기대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임상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는 침치료의 양방향 조절 효과에 대해서 우현수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실 건데요. 박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방금 소개받은 경희동자안의원 원장 우현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 경락 경혈학회 그 온라인 학술 아카데미 3차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저명하신 그 교수님의 카운터파트 연자로 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러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우선 저는 일단 그 교수님께서는 평생을 지금 어딕션과 그 침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는 이걸 이제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보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의 간단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발표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소중한 한 20분 정도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진짜 부족한 발표지만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발표할 거는 우선 이 중독하고 침 연구가 어떻게 이제 어떤 동향으로 그 펀매드 상에서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이런 걸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간단하게 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양자 교수께서 발표해 주셨던 두 개의 논문에 대해서 간단한 리뷰를 한 다음에 이제 침의 양방향 효과에 관련한 임상의 를 소개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저의 생각 같은 걸 같이 발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우선 펀메드 통해서 그 어딕션과 어큐펑처 키워드를 넣으면 한 370여 개 가까운 그 논문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논문들을 이제 모두 다 분석을 하진 못했지만 상위에 랭크된 몇 가지 부분 한 50여에서 100개 정도 되는 것까지를 대충 분석을 해보니 용어 자체로 주제로는 이제 드러그 어딕션이라든지 오피오이드, 또 인터넷이나 푸드 이런 부분들의 용어들이 보일 수가 있었고 사용하는 테크닉은 이 침을 주로 많이 사용한 연구들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침을 활용하는 것들도 많았고요. 관련되는 질환은 지금 아까 보셨던 금단증후군이라든지 불안, 우울, 약물 남용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 주로 많이 봤던 뉴로트랜스미터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이나 엔돌핀 같은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뇌에서의 어떤 활동, 이런 걸 보는 신경전달 물질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 걸 알게 될 텐데요. 오늘 이제 봤던 이런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노아민류로서 해당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각 뉴로트랜스미터가 가지는 특징적인 어떤 증상들 중에서 지금 도파민이나 엔돌핀 같은 경우는 플레이저라든지 유포리아 이런 감정들하고 관련이 된다 하는 걸 한번 그냥 가지고만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봤던 그 논문 중에 조금 이런 건 한번 봤 재밌네라고 하는 것들 몇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 논문은 오피오이드 어딕션에서 이제 해독 효과 나타내는 침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전침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했던 거였고요. 다음 논문은 니코틴 중독에 대해 가지고 이제 침 연구를 이제 리뷰를 해낸 논문인데 요거는 이제 결과가 좀 증거가 좀 부족하고 이게 효과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자기들 연구 테크닉을 해보니 방법론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걸로 나온 것 같더라. 근데 본인들도 맨 마지막에는 근거나 이런 방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재미났던 게그 인터넷 중독. 나가서 뭐 게임 중독 같은 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있었는데요. 중독에서 이런 부분이
또 있구나 하는 걸좀볼수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인터넷 중독을 하면서 보니까 이침 연구와 중독에 대해서 지금 한 30여 개, 그러니까 한 20여 개가 넘는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해서 향후에 나중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연구를 하실 때 이런 터미널로지 검색을 할수 있겠구나 싶어서 집어넣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헤로인 관련인데요. 이 대표적인 마약인 헤로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통 몰핀의 한 4배에서 8배 정도 이상의 진통 효과를 가지고 중독도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볼수 있었는데, 요걸 넣었던 이유는 요 연구 과정에서 전침하고, 그러니까 경두개 전기 자극을 이용을 했는데, 최근에 임상에서 몇년 전부터 TMS라고 경두 개에서 자기 공명을 통해서 불면이라든지 이명이라든지 현훈 이런 질환의 정신과 정신의학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한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길래 그냥 좀 관련성이 있는 것 같다 해서 그냥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띠 논문도 흥미롭게도 그 약물을 엔돌핀 이런 인자들이 아니라 CK 리셉터 관련해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양재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그 논문이 이제 오늘 발표하셨던 그 양방향 조절 효과 이전에 그 사이언스 어드밴스에서 나왔던 요 관련되는 요 논문을 보면, 요 논문이 이제 하는 게 에탄올 의존성이 유발된 쥐약의 신문혈을 이렇게 자극을 하니까 공장에 있는 아큄벤스 핵에서 그 엔돌핀 양상의 반응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알코올 중 진우를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기선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 장으로 지금 볼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치매 양방향 조절 효과와 관련해서는 지금 뇌에서 그 도파민 그 패스웨이 중에서 메조림빅 도파민 패스웨이에서 여기에서 이제 서로 상반되는 견해인 그 인센티브 센시타이즌 시어리하고 아퍼넌티브 프로세스 시어리에서 이 치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메조림빅 도파민 패스웨이에서 하이퍼 그다음에 하이포 디스펑션을 다 이게 관여를 해서 양쪽 모두에 관여해서 고사회로 기능을 정상화해서 약물을 갈망하는 현상을 억제함으로써 효과를 나타낸다 하는 것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에서 사용됐던 주혈자리는 신문혈이었는데요. 신문혈 외에 거기 이제 관련되는 연구들을 쭉 했던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10개에 대한 혈자리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혈자리들이 어떤 의미를 특징적으로 좀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고 싶어서 봤는데, 일단 제가 좀 이런 게 의미가 있나? 방법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의미가 있나 하는 부분들이 우수혈에서 어떤 좀 특성을 찾을 수 있었고, 여기 이제 보면은 여러 혈자리들이 있는데 만약에 임상에서 정말 그니까 중독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에 쓸수 있는 혈자리들은 사실 양계, 그러니까 물론 양계는 그 대조군으로 사용을 하긴 했지만 여기 보이는 다른 혈자리들보다는 지금 이제 신문이랑 동그라미 친 나머지 세 개의 혈자리 한네개 정도는 임상에서 주로 많이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고 생각이 돼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두 개의 논문을 이렇게 보고 나면 그 침의 양방향 기전, 그 침이 그러니까 신문혈을 침을 놨을 때그 중독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알코올 그러니까 침이 약물 중독 모델에서는 엔돌핀을 이제 분비해서 약물이 더 들어와도 더 행복하거나 더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약물 섭취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게 있고, 금단 모델에서는 불안이나 통증 이상 징후가 있는데 침을 놓으면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행복감을 느끼니까 갈망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임상적으로 서로 상대되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하나의 혈자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이는 증상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임상 한의사들은 자연스럽게 아니면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상인데, 이제 이 발표 이 경락 결함협회 발표에는 그 한의학 비전공자 선생님들 또 한의학과 침을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입장에서는 어째서 하나의 혈자리가 하나의 기전이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되나, 이게 무슨 뇌가 있거나 생각이 있는 게 아닌데 왜 이런 게 일어나나, 이게 뭐 호메오스타시스에 관련된 걸까 아니면 자율조정인 걸까 아니면 바이오 케미컬 관련된 걸까? 요런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을 주관하는 컨트롤 타운은 어딜까? 이런 것도 사실 뭐 뇌일까? 아니면 경락으로 설명을 해야 될까?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이런 몸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신경생리나 신경화, 이런 것들만으로 설명을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비단 그 예를 하면 구성하는 물질을 다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진짜 만들었을 때딱 작동을 했을 때 이게 작동이 정말 되는 걸까? 이런 등등등.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겉으로 보이기에는 좀 달라 보이지만, 완전 반대되는 증상이지만 같은 혈자리를 사용을 했을 때 효과를 나타낸 사례를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소화기계와 관련을 해서 그 질환을 보면, 그러니까 변비 환자와 설사 환자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들 증상적으로는 좀 다르게 보이는 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도 그 렉탈 캔서 때문에 그러니까 장절제가 있으셨던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심한 변비가 좀 있으셔서 요분에게 이제 사용을 해주려고 그 대장정격하고 그러니까 변비에 많이 쓰는 이제 공채라는 혈자리하고 대충을 썼는데, 그러니까 대장정격은 그러니까 알려지기로 이제 변비 설사든지 당 관련 질환에 이제 다쓸수 있는 질환이고, 그리고 이제 뭐 건조하고 딱딱하고 피부 질환이라든지 아토피 질환이라든지 이제 다양하게 써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기능 이상이다 해서 일단 선택해서 이렇게 써봤는데요. 이 환자에게 적용을 해봤을 때 진짜 한 번의 치료만으로도 거의 한70% 이상의 효과를 봐서, 이거 두번 치료하고 여기 나왔던 케이스라서 좀 특이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 그 반대로 이제 설사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원래도 예민하시고 불안장애도 있고 위장 증상도 좀 있으셨던 사람이었는데, 평소랑 뭐 음식 먹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이 하는 상태였는데, 그냥 하루 전에 갑자기 설사가 계속 쭉쭉 나는 상황이어서 이 사람에게도 지금 이렇게 대장정격에 동시침에서 알려져 있는 무음궁혈하고 장문혈, 그다음에 이제 함곡혈, 이런 거기에다 이제 사관혈 이제 같이 써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대장정격을 썼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삼침 공부하거나 할때 보면 승격, 뭐 열격, 한격, 이렇게 정격 이렇게 다 있지만, 그 증상들이 비슷비슷하게 하고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감별해서 써내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단 대장의 장질환에 전반적으로 쓸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닐까 해서 대장정격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그또 사관혈 같은 경우는 소화기라든지 아니면은 기혈순환 어떤 개선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그냥 써볼 수 있는 혈자리라서 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한세번 정도 치료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근데 두분다 지금 보시면 온셋이 되게 짧으시기 때문에 급성기 환자라 좀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환자분은 이제 불안장애 있으신 분하고 우울증 환자분이셨는데요. 요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그 하지정맥류 수술하시다가 척수마취가 도중에 깨어나시면서 이제 강한 불안, 호흡, 통증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 젊으신 분인데 요게 이제 사실 그때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2021년인데 2022년 여름에 오셨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1년 이상 가면서 중간에 한세 차례 이상 이렇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불안해서 오셨는데요. 그럼 2021년에 발현했는데 저한테는 2022년에 오셨거든요. 그럼 그 1년 사이에 병원들을 많이 그래도 생길 때마다 가보기도 하고 견해도 들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 해서 이제 오셨었어요. 그리고 불안을 동반하고 있다 보니 희한한 이런 좀 본인이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주관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놨는데 이런 반응들을 좀 호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최초 증상이 생기고 난 다음에 공황장애가 약간 의심된다고 그 전문의 소견하에 검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추가적인 검사는 안 했고, 좀 희한하게 말벌한테 어렸을 때 쏘인 이후에 호흡곤란하고 한부부종이 좀 심하게 왔었던 히스토리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적진 않았지만 운동 보조제를, 몸이 되게 비정상적으로 근육이 발달해 있는 형태셨거든요. 젊은 남자분이셨는데 보조제 섭취를 한 5년, 6년 계속 뭐 프로틴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그 약을 쓸 때, 그러니까 처방할 때 백회 내관 신문하고 합곡 대충 이렇게 이제 활용을 했는데, 이 환자는 조금 치료를 하시고 난데 물론 약도 같이 썼거든요. 근데 이 환자는 한 2주 정도 지나면서 증상이 완전 서브사이드가 돼서 저도 좀 특이한 케이스다 하면서 이제 좀 봤던 그런 게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울장애 있으신 분은, 이분은 여기 전부 다또 박사님도 많으신데 논문 쓰실 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셨던 거 다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분이 그 애기 두명 엄마신데
그러니까 논문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논문도 못 내고 근데 애는 봐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가 되게 극심하면서 올 초부터 지금 여기 안 보시죠? 2022년 초부터 그 우울감이 너무 심하셔서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근데 우울감이 심하다고 호소하면서 걸어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정말 중증은 아니다. 본인의 우울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흉부의 압박감, 답답함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 사람이었는데 이 환자 과또이 동시에 그러니까 지질성 피부염 두피 지루 같은 증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정말 이렇게 동일한 혈자리를 쓰고 그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피부 질환에도 쓸수 있는 대장경과 같이 썼는데 이 환자도 한 3주 정도 지나면서 이 환자는 약을 안 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 지나면서 본인이 인지하고 아 내가 뭐가 문제다 하는 거 공감이라고 하는 것도 해주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증상이 많이 썩살돼서 예, 그 뒤로도 이제 다른 걸로 뭐 손목이 아파서 한번 왔었는데 물어보니까 괜찮았다 뭐 이런 표현을 좀 했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같은 혈자리를 쓰는데요. 뇌관하고 신문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논문 리뷰했을 때 이렇게 보셨고 그다음에 교수님이 계속 그 연구하셨던 혈자리지만 뇌신경전달물질 관련해가지고 대표적으로 많이 나온 혈자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백해열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정신기능 이런 게 이제 주관할 때 그냥 흔히 써볼 수 있는 혈자리에서 조합을 했는데 비교적 좋은 효과를 봤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사례 같은 경우는 아이고, 다음 사례는 순환기계통의 어떤 병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팔피테이션하고 그 브래디카디아 관련해가지고 이제 왔었던 건데 이분은 그 IVNT 건강을 좀 증진하고 싶어서 요즘 이제 FM 선생님들을 위주로 해서 인트라베니어스 뉴트리언트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맥 영양 수액 요법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정맥으로 빨리 들어가다 보니까 들어가는 순간 이제 가슴을 쿵 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우아한 발열, 심한 두통, 빈맥 이런 것들이 좀 생겼는데 ER 가서 남은 증상은 다 소실이 됐는데 팰피테이션하고 흉부가 답답한 느낌. 그다음에 이게 증상 생긴 이후에 수면 장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몸이 쇠약감. 근데 이게 낫지가 않으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오셨었거든요. 근데 오셔가지고 기존에 조금 치료를 하시던 그러니까 다른 병증으로 치료를 하셨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거는 이제 심전격 사용을 했었고 거기에 이제 백해랑 뇌관신문. 아까 말했던 이게 정신과적 질환이나 순환기적 질환에 그 뇌신경전달물질 관련할 때쓸수 있는 질환들을 썼는데 요분 같은 경우도 쓰시고 난 다음에 두근거림 자체도 많이 없어지고 실제 BPM 측정해 봤을 때도 그 저기 수치도 현저히 떨어져서 정상 범위 안에 한 60에서 70 내외 그러니까 그 정도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고 그리고 비슷하신 시기에 이분 같은 경우는 파킨슨이 있으신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파킨슨병 때문에 약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쓰시면서 그 상아지 떨림을 위주로 왔는데 그 주증상은 이게 파킨슨 때문에 오셨던 분이셨는데 맥박이 굉장히 느리셨어요. 그래서 이 느린 맥박 때문에 요거를 이제 같이 좀 차관을 해서 그 파킨슨 외에 그 아까 했던 심전격이랑 그다음에 백회 복지 그 현종? 곡지락 현종은 요거는 이제 파킨슨 때문에 떨림 때문에 중풍 7차열 요런 걸 갖다가 좀 응용을 해가지고 좀 써봤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써봤는데 이 환자도 맥박이 지금은 60m로는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 계속 오시는 환자분이신데 비교적 잘 유지가 되고 계시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정상맥으로 막 돌아가고 60이라고 해서 그게 섬맥이 아니고 그렇진 않은데 기존에 나타나셨던 것보다는 계속하고 환자분도 이제 필요하다 하는 거는 조금 덜하다 이런 게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특징적이라 이거는 좀 잡아봤던 것 같고요. 다음 사례는 사실 이 왼쪽에 거 이걸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환자가 IVNT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증상을 나타냈는데 비슷하신 시기에 코로나 그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하시고 난 다음에 호환 발열이랑 염증 소견이 막 많이 생기셔가지고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불안하고 공포도 생기고 실제 팔피테이션도 생기셨어요. 그 증상을 호소하시는 게 정말 그 수면 장애도 있으시고 너무 비슷해서 그 전에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이전 환자 그래서 똑같이 썼거든요. 근데 똑같이 썼는데 이번에도 거의 똑같이 효과가 났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반복되는 우연인지 어딘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혈자리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하는 건 사실이다. 근데 여기서도 아까 그 보셨지만 뇌관이나 신문 이런 혈자리들이 생각보다 되게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닐까
예, 네,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리고 그 여기 이제 그 샘적격에서도 그러니까 대돈이라든지 응곡, 그다음 이런 혈자리들이 조금 의미가 있게 좀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비 환자들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중풍이나 이런 신경계 마비 같은 환자분들이 그래서 한방 한의원 한방병원을 좀 많이 찾아왔었는데요. 여기 이제 마비가 형태가 보면 이완형 마비, 그다음에 강직성 마비 이렇게 있으신데 좌측에서 나는 환자분은 급성으로 생겼던 급성 그러니까 뇌경색 환자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뇌경색 환자들에게서 패러시스, 그러니까 위크니스와 패러시스 증상이 있을 때 정말 그 중풍 7차를 해서 활용해가지고 이제 사용했는 건데요. 지금은 이분은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 급성기인 걸 발견을 해서 병원에 지금 제가 있는 병원에서 경희대병원이 가까워서 경희대병원에 가까워서 보내서 입원을 해서 입원하고 퇴원하시고 이제 재활하시기 전에 이제 저희 병원으로 오셨는데 지금은 정말 보행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나아지실 수 있게 돼 있는 분이시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오른쪽 하지마비신데 강직성 척추염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 흉한 변형을 이제 교정하시려고 수술을 하셨다가 수술하시면서 뭔가 지금 좀 어떻게 되셔서 오른쪽에 지금 마비가 좀 생기셨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네. 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치료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중풍 7차를 좀 활용을 해서 좀 써봤더니 비교적 유의한 근데 이분은 아직까지 뭐 낫거나 그렇게 빨리 낫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강직감이 조금 나아졌고 그레이드도 지금은 처음에 오셨을 때한 2인데 지금은 3, 4, 4 정도까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어찌 보면은 서로 이제 상대적인 그런 아이고 네. 이렇게 증상들은 각 치료 사례에서 서로 이제 상대적으로 보이는 증상에 같은 그 경위들을 썼는데 저도 그렇지만 이게 하나하나가 정말 어떤 명확하고 적확한 어떤 그런 효과는 나타나는 건 맞지만 기전을 조금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 나타나는 이제 현상의 존재를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뭔가의 기전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아직 저희가 이제 발견을 못했고 명확한 길을 못 찾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주 발견 못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렇게 아까 교수님께서 정말 그 여러 가지 기전에 어떤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그 임상 한의사들이 일단 봤을 때 어떤 원리, 기전, 뉴럴 트랜스미터, 뇌에서의 어떤 반응 이런 것보다는 실제 이 신문연료를 자극을 했을 때 정말 이런 그 효과가 나타나나? 에피커시가 있나? 이게 정말 실용성이 있을까? 이런 쪽에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험 사례들을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반복되는 그런 사례들의 동일 사례가 되면서 각각의 개개인이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베이직한 어떤 치료 방법을 확립해서 이게 그 베이직한 것들이 같이 쌓여가지고 잘 하다 보면 스탠다드 트리트먼트의 어떤 기반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국가 임상 포털에서 그 표준 임상 진료 지침 개발하는 것들도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2013년, 4년 정도까지만 해도 이걸 개발하는 게한 3개, 4개, 5개 정도밖에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이번에 중무회하면서 보니까 이렇게나 많은 질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한의학의 어떤 객관화, 표준화에 대해서 힘써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하는 것들이 정말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를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면서 보니 네, 지금 다들 이제 침례연구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선생님들이시고 그 박사님들이시고 교수님들이시고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침례연구는 정말 예전에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하지만 받는 어려움, 대조군을 잡거나 실험 모델을 하거나 정확한 치열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숙련도나 이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도 제가 이제 침국과 베이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침을 연구하고 할때 이제 페인 관련한 연구들, 그 양방 따지면 OS, NSNR 이런 쪽 질환들만 좀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보통 사람들도 한의원에 왔을 때 한의원은 아프다, 뭐 통증, 아니면 자부 이런 쪽에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요.
1차 앞서 이제 보셨던 질환군도 그렇고 1차 의료기관에서 보면 예상보다 좀 다양한 환자분이 한의원을 좀 방문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오늘 발표의 주제와 관련해서 좀볼때또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많은 수의 환자가 불면이라든지 신경증으로 그러니까 장기간 수면제나 안정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복용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이를 불문하고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년층에까지, 그러니까 정말 신경정신과 관련된 수면제약이 남용이란 표현을 써도 무방할 만큼 많이 쓰고 있는 것도 많이 경험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어딕션을 중심 배경으로 해서 이게 침치료에 관련하는 것들을 많이 논문을 봤었는데요. 어딕션 관련해가지고 이게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논문이 아 이게 치매의 어떤 치매 효과를 임상에서도 나타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정확한 어떤 기전, 그러니까 아직 밝혀지진 않았다.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뭐 GABA, 베타 엔돌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뉴로트랜스미터의 치미 자극을 한다는 걸 이제 바탕을 대면 다음에 이제 임상 한의사가 친문혈을 이제 쓰더라도 아좀더 이렇게 아 이게 얘가 경락이라든지 과거 한의학적 배경 지식으로 받아낸 것 외에도 아 양방 생리학적이거나 뇌신경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의미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거를 불안이라든지 그러니까 중독에 유사하게 불안이라든지 불면이라든지 신경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질환에도 좀 적용해 볼수 있겠구나 하는 경험을 좀할수 있을 것 같고 1차 기관 의료기관에서 이런 한의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단순 통증이 아니라 여러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저변 확대에도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의 발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